자, 지난 시간에 이제 공간지각 문제 유형들 이제 이론적인 부분 좀 살펴보셨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문제들을 좀 같이 풀어보면서 연습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제 비슷한 문제 유형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요. 여기는 문제를 전부 다 풀지는 않을 거고요.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하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체동 결합 문제를 좀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A입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유형이기 때문에 이 정도 바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서 일단 정면을 본다는 차원으로 이렇게 세 개의 면을 봐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어떤 게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필요하면 보는 상황이 되면 되겠고요. 자,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기 어떤 기준면이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럼 기준면은 여기도 있고, 씨는 여기죠, 여기. 요거죠.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얘죠. 얘랑 다르죠, 지금. 왜냐면 동그라미 큰게 까만색이니까요. 얘는 이제 하얀 게큰 거잖아요. 얘 아니고 얘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얘를 제가 편의상 이렇게 1 이렇게쯤 잡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를 요건 1이 이렇게 돼 있다. 여기는 1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오른쪽 위가 돼야 되니까 이게 오른쪽 위가 되려면 정확히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 위가 왼쪽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된 거는 180도 회전이라고 보면 거의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1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얘 같은 경우 오른쪽 위니까 1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 보시면 좀 회전 같은 걸 생각할 때 편해요. 요 자체를 놓고 하려는 것보다는 얘를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좀 본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화살표로 했었는데 화살표로도 좋고요. 이렇게 해도 좋고요. 자, 이제 정면이 뭐가 오는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자, A의 정면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위로 두 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떤 기준면에 1 이렇게 있으면 위로 두 칸이라는 얘기는 아래쪽으로 두 칸을 찾아야 되는 건데 아래쪽으로 두 칸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위로 두 칸인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걸 찾아도 되고 이걸 찾아도 돼요. 맞은편을 찾는다는 얘기죠. 근데 무슨 맞은편이요? 이게 수직 맞은편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딱 현재 보이는 것의 어떤 전개도에서 수직 맞은편이 찾기 편한 상황이라면 그걸 봐도 되지만 이 수직 맞은편이 바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요 위치나 요 위치에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도 힘들다면 아니면 더 편한 방법이 있으면 이런 걸로 가능하겠죠. 수평 맞은편에 오게 되는 것이 여기나 여기가 뭐가 보인다면 예를 들어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게 보인다면 얘가 이쪽으로 오거나 얘가 이쪽으로 올 때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 올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전개도 상으로 놓고 보면. 어떤 하나를 기준으로 수평 맞은편에 있는 건 수직 맞은편으로 보낼 때 이것을 180도 회전시킨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문제가 현재 그렇게 돼 있죠. 현재 수평 맞은편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여기서 위로 두칸 갔을 때 정면으로 오는 면인 건 맞아요. 근데 이면 형태로 오는 게 아니라 회전이 돼서 온다는 얘기죠. 어떻게요? 180도 회전이 된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전체 동그라미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이렇게요. 그죠? 그다음에 까만 동그라미가 이렇게 위쪽으로 위치하는 요게 A의 정면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됐죠? 그럼 요것만 놓고 봤을 때 선택지로 한번 가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죠? 요것만 놓고 보면은 지금 뭐 이렇게 돼야 되니까 오른쪽 아래가 흰색인 얘네가 답이 되지 3번 같은 거는 답이 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건데 다시 전으로 가보죠. 이런 상황에서 자 그럼 이제 본 김에 C도 보죠. 맞은편이 같이 맞은편이란 말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이제 두 개를 같이 한번 보려고요. C 왼쪽으로 두 칸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면이라고 치면 여기 있는 거나 여기 있는 걸 찾으면 돼요. 여기 있는 것도 여기 있는 것도 똑같이 이게 이거라면 이쪽도 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네 칸이면 넘기면 된다 했으니까.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평으로 맞은편에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얘 수직으로 맞은편에 뭐가 있는지 나와 있을 뿐이잖아요. 그죠? 이것의 여기 위치에 있는 게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하기 때문에 얘를 이쪽으로 보내는 식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것의 180도 회전된 것이 정면으로 온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라고? 이거 180도 회전되면 그러니까 이게 위쪽이라고 놓고 보면 원래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이렇게 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죠? 근데 현재 이것을 정면으로 놓는다고 했으니까요. 기준면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게 정면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요게 이쪽으로 오게 되면 180도 회전된 형태가 와야 되는데 요거 180도 회전돼도 요거거든요. 똑같이. 그러니까 C의 정면은 이게 돼야 된다고 볼수 있어요. 그죠? 본 김에 정면 보는 연습으로 해서 B까지 정면을 보고 나서 선택지로 한번 가봅시다. B는 오른쪽으로 한 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한 칸이라는 얘기는 그 왼쪽에 있는 것, 요게 정면으로 온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죠? 이것의 왼쪽은 뭔데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것에 이게 요 위치에 오게 되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죠? 여기
1이라고 본다고 치면 요거 내려오는 쪽이랑 맞닿은 거니까 내려오는 쪽이랑 맞닿은 것을 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에도 이걸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요 위치에 오는 것은 이렇게 내려오는 것과 맞닿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로 설명하면 좀 더 편해요. 오른쪽 왼쪽은 뒤집어지면 이 오른쪽이 왼쪽으로 바뀌고 왼쪽이 오른쪽으로 바뀌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관계로 보면 내려오는 거랑 맞닿는 거 내려오는 거랑 맞닿는 거 이렇게 보면 좀 편하죠. 자 그러면 어쨌든 요 모양이 와야 되잖아요. 이걸 그냥 편의상 화살표라고 합시다. 화살표라고 할 때 이것은 이게 있다고 치면 요거를 찌르는 쪽으로 화살표가 지금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면이 된다는 거고 B의 정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면이 요 세 개가 돼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아닌 걸 지워내는 쪽으로 그렇게 일단은 문제를 풀어보고 거기서 답이 안 나오면 나머지 면들도 살펴본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죠. 일단 요거 A의 위치를 봤을 때 우리는 요게 답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C를 봤을 때 C는 이런 게 대한 이런 건 답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오른쪽으로 찔러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찌르니까 지금 얘하고 얘하고 얘. 얘는 이제 셋 다 다 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정면만 놓고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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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가 똑같으니까 정면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는 쉽지는 않은 그런 문제 유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이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보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해드리고 지금 보는 상황이지만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걸 지원했고 그 다음에 상황을 봤더니 여기가 좀 다 비슷한 게 많더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 이런 것만 봐가면서 뭐 하나를 지워낸다든가 여기만 봐가면서 하나를 지워낸다든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뭔가 관계를 볼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한번 보죠. 이 얘네들을 봤을 때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볼 때 일단 얘부터 보죠. 얘는 이렇게 화살표가 얘를 찌르고 있는데 얘는 안 찌르고 있죠. 찌른다 안 찌른다의 관계로만 놓고 보면 이게 찌르는 게 맞는가 안 찌르는 게 안 찌르는가가 맞는가는 C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C 전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C 전개도인데 어때? 화살표가 얘를 찔러야 돼, 안 찔러야 돼요? 찔러야 되죠. 결국은 굴리면은 찌르는 셈이 되는 거니까 다이아몬드를 찔러야 됩니다. 그죠? 하기 때문에 좀 전으로 돌아가서 선택지로 가보면 여기에서 화살표를 안 찌르고 있는 얘는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지워내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비교해 보죠. 비교해보면 뭐가 다른가 보면은 여기에서 요 부분이 좀 다르죠. 요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세 개의 관계를 보면 세 개의 관계를 다 볼 것 없이 이 두 개랑 비교해보면 찌르는 것의 옆에 그 찌르는 것으로 지금 이게 찌르는 것을 위라고 치면 저 여기 C를 보게 되는 건데 계속 찌르는 것을 위라고 치면 그럼 그것의 오른쪽 이게 위라고 치면 이게 오른쪽에 무엇이 위치하는가의 문제잖아요. 그죠? 요게 위치하는가 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C로 가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찌르는 것에 오른쪽에 위치하는 거 뭐 이걸 굴리면 이렇게 되고 그것의 오른쪽 여기를 묶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그죠? 그럼 여기서도 여기에 뭐가 오는지를 묻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한번 더 굴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얘가 와야 되잖아요, 요 면이. 그죠? 면 자체가 요 면이 와야 되죠. 회전은 나중에 생각하고 요 면이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선택지로 가보면 여기에서는 찌르는 것은 오른쪽 이게 와 있는 게 맞는데 얘는 엉뚱한 게 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 또 틀렸고 그러니까 답은 5번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됐죠? 해서요 일단 정면을 보는 쪽으로 몇 개 지워내고 그 다음에 관계를 보면서 또 지워내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첫 번째 문제니까 제가 꼼꼼하게 하나씩 풀어드렸지만 실은 빨리 푼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지금 보니까 정면이 얘 혼자 다르구나 확인해 보니까 얘가 맞으니까 이건 지워지는구나 그 다음 정면을 봤더니 얘가 좀 틀렸구나, 지워지는구나. 그 다음에 보니까 나머지는 정면 더 볼 거 없이, 다시 말해서, 뭐 예를 들면, A를 보고 나서 얘를 지웠고, 여기 C를 보고 나서 얘를 지웠다면 더 이상 B는 볼 거 없이 다 똑같으니까, 바로 요 C의 관계로 C만 보면서 빨리 이 중에서 뭐가 잘못되는지 보면서 지워낸다. 이런 식으로 보면 이 문제도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됩니다. 보면은.